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의 마지막 강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제 역시 긍정적인 그런 이제 노트로 책이 끝나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12장 7절부터입니다. 우리 원석 형제님 읽어주시죠.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교만을, 오만과 착각을 상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이 돈을 떼돈을 벌었어요. 근데 어떻게 벌었냐면은 속이는 거짓 저울, 이게 뭐죠? 당시에는 그 저울이라는 게 거의 추로, 무게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 대부분 상인들이 누구에게 살 때 추하고 팔 때 추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팔 때는 되도록이면 가벼운 추를 써서 적게 주고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줘서, 왜냐하면 뭐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서부터 이미 속이는 추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하세요. 이유는 뭐냐면은 솔직히 속이는 추가 누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힙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 서민들에게. 부자들은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아, 그죠. 그렇죠. 게다가 또 부자들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제대로 된 저울에 달아서 와라.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어때요? 이렇게 상인들이 이렇게 이 나쁜 짓을 하면은 피해자는 가장 연약한 서민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이런 것들을 벌하시겠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가장 연약한 자들의 등쳐먹는 일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떼돈을 벌었어요. 8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 나는 실로 부자라. 그리고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그 수고한 것 중에서 재라 할 만한 부리를 내게서 찾아보라. 뻔뻔하네요. 아주 그럼요. 정말 뻔뻔하네. 이렇게 당당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대요. 잘못 저지른 게 없대요. 자, 이런 사람들 회개시킬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아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우리는 그 징계의 한계를 봐야 돼요. 징계는 때리는 거, 채찍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징계를 내려봤자 해결책이 안 돼요. 자신이 자기 잘못한 것도 모르는데 돌과 같은 마음. 그래서 이제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안다 그러시면서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고 사랑하시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따려봤자 회개로 돌아오고 뭐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징계는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사야서 1장은 뭐라 그러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상처투석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돌아와야 되는데 징계가 해결책이라면은 이렇게 맞고 성한 틈이 없도록 맞고 터졌어도 뭐라 그래요? 더 때려 하고 대든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절대로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1장은 슬미엇이 무엇을 예고하고 있냐면은 대속. 누군가가 이 죄인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날이 올 것이다. 이제 53장에 가서 그게 다름 아닌 선지자 예수님이라는 거, 그게 이제 확실히 드러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성을 보면 어때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일? 깨몽. 꿈 깨야 돼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옛적부터 너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 있을 때도 너희들은 죄인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품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장막으로 오게 하고 할 것이라는 것. 다시 선지자 제도를 활성화시킬 거라는 것. 무슨 뜻이에요? 조건 없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왜? 조건을 걸면 이 인간들 안 돌아오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오래 걸려요. 그래도 죄짓고 돌아오는 사람은 양심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죠? 아예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보다, 뻔뻔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무조건 그들을 옛적처럼, 내가 이집트에서부터 너희들을 품은 것은 너희들이 의인이어서 품은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도 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그랬죠. 자, 11절에서 14절 우리 찬송자매님 읽어주시죠.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지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로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옛적의 자기 조상들 야곱처럼 돼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출애굽의 경험을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간 이야기하고 좀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점들이 좀 있죠. 생각해보면 왜냐하면은 하란은 북쪽으로 1000km, 네. 이집트는 남쪽으로 좀 가까운 곳에 있기는 하지만은 다 타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둘 다 피난처였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갔고 하나는 형의 진노를 피해서 갔고. 네. 그렇죠. 그리고 라반의 그 집과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는 그들을 품었지만 또 굉장히 혹사시킨 곳이었죠. 네. 예. 엄청난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집들에서 벗어난 것들은, 이집트에서 벗어나고 하란에서 벗어난 것은 해방이었죠. 그리고 이제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으로 둘 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의 그 출애굽 경험은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하란에 돌아갔다가 돌아온 그 경험하고 같다. 무슨 뜻일까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너희들은 속이는 조상과 같았었다. 이 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라 그래요? 13절이네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냈다. 누구죠? 모세.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은근히 기대하게 하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예전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굳이 앞으로 또 안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한 번 하셨는데 그냥 하신 김에, 우리말로 쓰신 김에 좀 더 쓰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소망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죄를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걸 보면 이게 이제 긍정적이고 소망적이라는 거죠. 자, 13장은요 이 배은망덕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세옥 자매님 읽어주시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계속 선지자들은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만든 물건이다, 물건이다.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지 우상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꼭 마음에 두면서 우상 숭배를, 세상에는 신은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예.
그걸 이제 성경이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은장색이 만든 것을 딱 세워놓고 이 송아지에 입을 맞춰라. 경배의 표현으로. 있다고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진 이슬 같다. 무슨 뜻이에요? 이 이미지도 앞에서 나왔죠? 안개와 같고 뭐 구름과 같고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다. 그렇죠? 왜? 우상 숭배는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판받고 싶으면 우상 숭배하면 돼요. 매를 버는 거죠. 예, 네. 매를 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판 안 받고 싶으면 우상 숭배 같은 것은 아예 하지 말고. 그런 이제 권면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또 읽어주시죠.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또 한 번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핵심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집트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유일한 구원자였고 너희들에게 온갖 자비를 다 베풀었고 한 가지 내가 요구한 게 뭐냐면은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배가 부르니까 딴짓하고 온갖 이 나쁜 짓 하다가 어때요? 나를 잊었느니라.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들의 배를 불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배를 채우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었더라. 여기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신음소리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신앙을 제대로 갖기를 바라면서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들이 오히려 나를 잊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도 주시지 마세요. 너무 적게도 주시지 마세요. 그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하나의 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있으면 이것처럼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너무 없으면 어때요? 훔쳐서 사기쳐서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할까 봐. 그러니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더 많이 바라더라도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 속으로 저는 잘할게요. 일단 믿어보시고 좀 주세요. 그렇죠? 좀 그래, 우리를 시험하시더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하나님을 잊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자 같고 표범 같을 것이라고. 새끼 잃은 곰 가장 두렵죠. 곰이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새끼 잃은 곰 하면은요 성경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폭력적인 자기 이 자식을 잃고 어찌할 바 모르는 폭력적인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이미지로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겠다 이런 경고. 왜 그렇다고요? 배은망덕. 그러니까 은혜를 아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다면은 그럴 수 있는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은 하나님도 정말 힘들다는 거죠. 자, 9절에서 11절 말씀 또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아 내가 폐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네. 왕들이 와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30년 동안 6명의 왕이 왔다면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때가 혼란스럽고 각자 자기 이속을 챙기는지.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운 왕들이 아니다. 라고. 네. 네. 그러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생활도 도움 안 되고 이런 정치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12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다 죽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읽어주시죠.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시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시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형측하죠? 아멘을 못하겠습니다. 예, 힘들죠. 혹독한 심판이 올 거라고 이제 경고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원래 이 14절 말씀은 신약에서는 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긍정적인 말씀으로 사망한 이 권세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권세를 이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죽음아 네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 다 죽여라. 무섭죠. 네. 그리고 제일 정말 처참한 게 16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진짜 잔인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전쟁은요, 그 이 복수 혈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소룡의 영화를 몇 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소룡 영화 보면 똑같잖아요. 네. 항상 처음에 시작하는데 그 이소룡이 소속되어 있던 사원이 누구의 습격을 받아. 맞아요. 그래서 다 죽어. 그리고 하나만 꼴딱꼴딱 하다가 이소룡이 오면은 어느 사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딱 죽어요. 네. 그러면 이소룡이 힘을 키워가지고 가서 작살을 내는 거잖아요. 그거였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요 씨를 날려요. 아예 남자들 다 죽여요. 여자들은 노예로 팔면은 괜찮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아내로 삼으면 되고. 그런데 에벤 여자들은 안 돼요. 왜? 그 안에 혹시 남자애가 임신돼 있을까 봐. 그러면 이제 그 이 사람들 생각에는 남자를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처단할 때 그 남자애들이 혹시 임신한 여자들 경우에는 배를 가르는 거죠. 남자애가 들어가 있을까 봐.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그만큼 서로에게 잔인했던 시대. 그래서 그런 이제 재앙이 임할 거라는 거죠. 무시무시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전쟁에 대한 그 말씀들이 다시 떠오르네요. 이건 그냥 글자로 읽히는 그 전쟁이 아니라 지금 보신 막 그냥 시 자체를 말려버리고 어린아이까지 죽여버리고 와. 굉장히 큰 재앙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누구를 치게 될 경우는 먼저 항복할 기회를 줘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이 나무들도 치지 말고 하면서 사람의 기본적인 그 권리를 보장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 정서에 비하면은 다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네요. 다행인 게 이제 14장에 가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으로 이제 책을 마무리합니다. 자, 찬성자매님 읽어주시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 돌아오라. 강력한 권면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2절에 보니까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용서를 구하라. 두 번째, 이제 3절 전반부를 보면은요, 잘못된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더 이상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강대국에게 굽실거리지 않고 우상 다 버리겠다. 그 다음에 3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호소하겠다 하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세 가지로 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강조되는 건 뭐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움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바라는 근원이 되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4절에서 8절 우리 세옥 자매님들 읽어주시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의 말씀이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자, 여호와 라파란 말을 들어보셨죠? 네. 예,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 때 이제 라파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성경이 죄를 얘기를 할 때 자꾸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여기서도 고친다는 말로 번역이 된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죄를 치료하신다. 무슨 뜻이죠?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는 인간의 본성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들어온 거지. 그래서 이제 표현하자면은 죄는 인간이 경험하게 된 질병이라는 거죠. 이질적인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창조 안 하셨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시편 기자들도 선지서들도 자주 언급을 하는 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니라 고치시고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치료하시고 고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치료한다는 뜻이거든요. 라파 이 단어가.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치료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성을. 저는 처음에 그 하나님 영접하고 회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셔서 회복은 아픈 사람이 병원에서나 쓰는 말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치료, 고친다와 회복을 연결해서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인간의 일부가 아니었는데 이질적으로 앓게 되는 병이 되어서 그걸 이제 치료하신다는 말이, 고치신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치료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겠대요.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랑하시고 회복시키니까 이미지가 완전히 그냥 낙원이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자,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회복이 되면은 그들이 살 자리도 회복이 돼야 된다. 땅도.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땅하고 인간이 같이 회복되는 그 이미지. 근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난 다음에 책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끝이 나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갈 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의 길에서 넘어지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죠. 선지자가 나는 당신들에게 필요한 말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당신들이 선택하라. 결단하라. 그러니까 결단을 강요하고 이렇게 안 하면은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당신들도 다 인격체고 당신들도 다 어른이니까 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길을 따를 것인지 당신들이 스스로 결정하라.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권면이죠. 네. 이렇게 이제 책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원석 형제님. 오늘이 이제 호세아 강의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서 계속 변화하시는 그 마음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들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듣다 보니까 막 그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안에서 어머니를 볼 수 있었고 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살면서
설령 어떤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을 때 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어 안 돼 안 돼 야야야 뭐 이렇게 그때그때 저를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감정이입이 돼서 지난 시간의 말씀들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성 자매님은요? 저는 호세아 이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제가 아무래도 지금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런가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딱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마음이었는데 너도 똑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저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나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길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예, 사랑할 수 생각했습니다.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리 세옥 자매님은요? 저도 그냥 막연하게 호세아서 하면 어렵고 좀 이제 읽을수록 뭔가 무섭고 그렇게 느껴졌을 때가 참 많았는데요. 이렇게 교수님 강의 쭉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 마음 갈등하시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제 삶을 이렇게 한 번씩 지나오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셨을 때 아 저런 마음이셨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한테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할 일이 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으니 안 거에서 그치지 말고 찬송자매님 나눠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잖아요. 이번 공연이 다행히 메시지가 좋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좀 담겨 있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나가서 해야겠다 이런 어떤 그 마음을 주셔서 너무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정말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이렇게 보면 성경이 참 재미있고 또 살아갈 힘을 주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호세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너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 고백이고 이걸 우리가 붙잡고 끊임없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은 더욱더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셨고요. 또 앞으로 또 다른 책으로 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도 기대해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